오늘은 오로라 공주가 닭 뒤에 별자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닭띠 자체가 작년에 삼재 들어서 올해가 안는 삼재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아마 힘드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올해 2020년도에 누울 삼재지만 그래도 삼재 자체가 운이 왔지만 닭띠 자체가 운은 왔지만 쉬엄쉬엄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되고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얘기하는데 자 닭띠의 물병자리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의 별자리를 보겠습니다. 성공도 많이 하지만 실패도 많이 하는 별자리입니다. 기륜과 애군이 겹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공한 분도 있지만 성공에 반해서 또 실패하는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언제나 사회의 풍속을 지키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도 결국은 질서를 잘 지키시는 분이네요. 이분들도 교활한 술수와 책량에 능하지만 특정한 누구의 사상이나 이런 자기의 그 주의를 몰두하는 걸 싫어한대요. 그렇다고 개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길과 흉이 이분들은 겹치는 거. 느리면서도 빠른 거. 원래 닭띠가 입뿌리를 쪼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좋은 것만 쪼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바람입니다. 닭띠의 물고기 자리 2월 19일에서 3월 20일까지가 물고기 자리예요. 남들이 뛰어난 적응력이 빠른 분이래요, 이분들은. 그래서 모든 환경에 스스럼 없이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무속인이 될 수 있고요. 밖에 나가면 사회인이 될 수 있고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내가 옛날에 금송아지를 가졌다고 지금도 갖고 있다고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오만함, 불순한 걸 없고요. 얘는 옛날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가 노력하는 거. 그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닭띠의 양자리 3월 21일부터 4월 20일에 별자리를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하고요. 활력이 넘친대요. 안 좋은 거에 매달리지 않고 진취적이게 모든 거에 부딪히고 경험을 쌓기 때문에 성실하고 또는 현실에 직시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용을 무릅쓰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도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단지 성격 급함을 조금 버리셔야 됩니다. 급하다 보면 분명히 실패수가 오기 때문에 조금 성격을 좀 죽이면서 너무 급한 성격 없이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닭띠 황소자리 4월 21일에서 5월 21일까지가 황소자리예요. 예지와 권위가 있는 매우 침착한 이분들은 거꾸로 또 침착한 면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속성, 열성, 맹목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천성적으로 자기의 권력 소유자이기도 해요. 닭띠인 분들이요. 정치인들이 많아요. 자기의 개성과 모든 걸 표출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 열성적이고 또는 성실하고 대범하고요. 모든 일에 앞장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치가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정치 자체가 정치인들을 감히 제가 흉볼 수는 없지만 사회나 모든 경제가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서민은 다 어려워요. 전화해서 살겠다는 사람보다 정말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치인들한테 이 오로라 공주가 부탁드립니다. 제발 서민 경제, 서민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띠 쌍둥이 자리를 말씀드릴게요.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가 쌍둥이 자리예요. 나의 옷차림에 대해서 화려한 옷차림 되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과소비도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 개성을 살리고 자기만의 특징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칭찬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최고의 이분들의 무기는 건강, 정신력. 이게 강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연예인 쪽, 그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닭띠의 계자리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인데요. 정서적으로 다산적이면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흥미로운 풍경이 있거나 아니면 익숙한 환경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유유자적한 분들? 나는 자연인이다? 조금 낙천주의자가 많으신 편이에요.
닭띠의 사자자리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가 사자자리예요. 돈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권력을 위해서 열심히 성공 과도를 건너는 사람들, 자기가 남들한테 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승부욕도 강하고 소유욕도 강하고 그 정서적으로 좀 불안증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한편으로는 또 장점은 유희를 즐기고 자기 장식이나 뭐 이런 걸 꾸미는 분들, 이것도 그런 반면에 장점 같아요. 닭띠의 처녀자리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가 닭띠의 처녀자리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내가 노력하면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성공 과도를 건널 수 있는 띠가 닭띠의 처녀자리입니다. 빨리 적응력도 있고요. 환경의 적응력 또는 내가 기회를 잡았을 때 끝까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거에 관심사를 가지고 도전적이면서 경제력도 있는 거죠. 성공과도를 건널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닭띠의 천칭자리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가 천칭자리인데요. 의기소침한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즐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양극화를 가질 수 있는 분들, 한편으로는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남을, 동료를 이해하고 포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격도 있네요. 재주도 있어요. 재주. 닭띠의 정갈자리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가 정갈자리인데요. 이상주의자이자 온순한 면도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과도를 건널 수 있는 분들, 어떤 물건이 있으면요 그 물건을 고집스럽게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분들, 아니면 이런 분들 있죠. 뭐 옛날에 고가구를 취미로 삼아서 옛날에 동전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저희 선조들의 뭐 도자기라든지 수집가이기도 합니다. 정갈자리는. 그 다음에 닭띠의 사수자리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가 사수자리인데요. 너무 단순해서 솔직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 있어야 되는데 팍 던지는 분들 있죠? 기분 나쁘게. 같은 말이라도. 그래서 옛날 속담에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분들한테 사수자리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나쁜 말도 조금 돌려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야말로 말 그대로 진정한 일꾼이자 파수꾼?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불의를 참지 못하고 덤비는 성격, 그만큼 진취적이고 뭐 왕성한 체력,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닭띠의 염소자리 12월 22일부터 1월 19일까지가 염소자리입니다. 절도 있으면서 고귀한 성격, 안전무결,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단점을 숨기고 장점만 표현, 그건 아주 좋은 성격 같아요. 이런 성격이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를 다녀도 절대 실수하지 않고 항상 정도를 건너고, 이분들 성격은 남들한테 욕을 얻어먹지 않아요. 왜?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자기 자아도취에 빠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금 유념을 하셔야 돼. 오만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닭띠의 별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